건데요. 혹시 유인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유인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을 드셔서 유인분을 좀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유인분을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유인분에 조금 그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원래 그쪽 라드스폴치 교회에서 보내온 내용을 제가 좀 이거는 수정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좀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는 내용이 수정된 내용입니다. 혹시 유인물에 잘못되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8월 6일날 저희가 에덴아리라는 교회와 라저스포츠 연합감리교회가 모여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거기에 라저스포츠 어린이센터, 대개혁센터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해서 그 부분은 삭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테스크포스 협약은 우리 교회, 그 라저스폴치 교회, 그리고 어린이센터 3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와 라저스폴치 교회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센터는 삭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린이센터가 없죠. 우리 교회가 에덴 한국학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라저스폴치 교회가 라저스폴치 어린이센터를 대표해서 이 모임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래 내용은 저 주소지 56 스티븐스 레인에 위치한 건물과 재산 이용에 대하여 회의에서 토론한 내용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여러분께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라저스폴치 교회로 이전해 가면은 라저스폴치 교회의 건물과 또 거기에 달린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에덴 교회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라저스폴치 교회와 동등하게 1대1 관계로 협약을 내리냐면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랜드로드하고 계약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랜드로드가 성질을 부리면 굉장히 참 계약한 사람도 힘들어지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비록 그 교회의 건물의 소유주로서 가는 거지만 성질 나쁜 랜드로드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여 년 이상 아니 56년부터 거의 50년 가까이 그 교회의 건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쌓아온 그 세월들을 우리가 많이 존중해 드리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협약도 맺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랄까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서로 간에 불편함이나 갈등의 소지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협약을 맺는다고 해서 좀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일 건물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 올려주세요. 첫 번째 라저스폴치 교회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실을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까지 사용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10시부터 사용하기를 원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그 저희 예배를 11시 반으로 너무 많이 미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분을 좀 당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 45분부터 11시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전에 1시간 이내에 그 예배가 끝날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중에 10시 45분부터는 저희 예배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덴교회는 예배실을 11시 15분부터 사용한다. 여러분 유인교회는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뒷부분을 빼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시 15분 예배 이후부터는 저희가 쭉 사용하는 거거든요. 12시 반까지만 사용하는 거니까 저희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1시 15분부터 저희가 사용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저희 그 지금 현재 2부 예배가 지금 11시 예배가 11시 15분이 늦춰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덴교회는 윈터홀 거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하실이 있었죠. 저희가 식사했던 곳 저희가 앞으로도 식당으로 사용할 지하실 그리고 1층에 있는 109호, 110호 2층에 208, 209, 210호를 주일학교를 위해 사용한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라저스폴치 교회의
지금 어린이 센터가 사용하는 부분에 교실이 6개가 있습니다. 큰 교실이 양쪽으로 2개가, 1, 2층으로 2개가 있고, 작은 교실이 이제 2개씩 4층이 있는데, 그 중에 1층에 있는 교실 하나는 그 데이케어 센터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한 개를 제외한 5개 교실 전체를 주일학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에덴교회는 윈터홀을 11시 15분 예배 후에 식사를 위해서 사용한다. 예, 그 공간은 우리가 식당으로 친교실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요. 에덴교회는 윈터홀의 무대를 프레이즈밴드의 악기들을 보관하기 위해 영구히 사용한다. 에덴교회는 가로기스 무대 사용을 위해 어린이 센터와 협의한다. 예, 이것은 여러분들 그 지하실에 보시면은 그 한쪽 편에 무대가 있었죠. 그 스테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스테이지 공간을 우리 그 중고등과 청담부 프레이즈밴드의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들을 세팅하는 곳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늘 악기를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간혹 그 어린이 센터가 그 무대를 사용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어린이 센터와 협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이요. 라저스포츠 교회 예배 중에 에덴 교회의 성가대 연습이 이슈가 되었다. 라저스포츠 교회는 이것이 그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고 느낀다. 라저스포츠 교회와 에덴 교회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라저스포츠 가보시면은 우리 찬양대가 그 11시 15분 예배를 위해서 연습하려면 이제 10시나 10시 15분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라저스포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죠. 생초에서 그 예배실에서 그때 만약에 그 같은 건물에서 성가 연습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예배가 혹시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라저스포츠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찬양대 연습을 어디서 하게 될지 그 지금 찬양대 연습실로 예정된 공간에 방음 시설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공간에 예를 들면 사택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성가대 연습실을 우리가 좀 옮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궁리하는 중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국학교 건물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한국학교 건물 사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에덴교회는 현재 금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하는 한국학교가 있다. 그리고 저녁 8시에는 예배도 있다. 예, 금요일 사용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 두 번째, 어린이 센터는 주 법에 의해서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아이들이 있을 때는 같은 장소에 외부인이 있을 수 없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센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법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공간에 있을 때는 그 같은 공간 안에 허락받지 않은 외부인이 사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주 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에덴교회는 같은 시간에 그 6시에 그 어린이 센터가 끝나기 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교회는 예배실과 2층 서쪽에 있는 방, 지금 2층 서쪽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교회 사무실로, 하나는 지금 성가대 연습실로 지금 내정이 돼 있는데요. 더 변경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공간을 6시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교회는 6시 이후에는 건물의 어떤 부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6시에 그 어린이 센터가 끝나고 나면 그 건물의 어떤 부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에덴 교회는 오늘 올려주세요. 한국 학교 수업을 어느 곳에서 진행할지 상의한다. 그 공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어린이 센터가 사용하는 그 6개 교실과 그 지하실 윈터홀이라고 하는 지하실을 어린이 센터가 사용하는데 6시까지 사용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한국 학교가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예배실과 서쪽에 있는 방 하나를 제외하고 우리가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더 만들 수 있는지 그건 우리 에덴교회의 지금 숙제로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토요일 건물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에덴교회는 토요일 오전 6시부터 7시에 새벽 기도회를 위해 예배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덴교회는 매월 첫 토요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죠. 새벽 기도회와 식사를 위해 예배실과 윈터홀, 윈터홀 지하실을 말합니다. 윈터홀을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사용한다. 네, 이게 왜 그 저희가 얘기가 되냐면, 지금 라저스폴츠 교회에는 그 두 개의 AA 그룹이 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12단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월요일 저녁 8시에 모이고, 또 한 그룹이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그룹들과 혹시 저희 모임이 그 성충,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이것은 토요일 AA 그룹에게 알려진 것이고, 필요할 경우 그들의 스케줄을 조정한다. AA 그룹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될 경우에는 AA 그룹의 스케줄을 조정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 급의 건물 사용입니다. 에덴교회는 예배실과 2층 서쪽 방을 화요일 오전 10시, 수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사용한다. 예, 저희가 성경 공부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건물에 대한 다른 안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교회는 예배실을 변경하고자 한다. 예배실 구조를 좀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라저스폴츠 교회는 변경되기 전에 그들에게 알려진 어떤 변경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어떻게 바꿀지만 미리 알려주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에덴교회는 새로운 오디오, 비디오, 인터넷 시스템을 건물 전체에 설치할 예정이다. 라저스폴츠 교회와 어린이센터는 이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덴교회는 변경사항을 어린이센터에 미리 알려 주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네, 어린이센터는 이 사항이 미리 고지되어 어린이들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네, 이런 시설들을 공사할 때 시설 공사하는 일정을 미리 알려줘서 또 같은 시간에 이제 어린이센터가 운영될 때 어린이들을 좀 그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덴교회는 라저스폴츠 교회가 그들의 오디오, 비디오 시설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 네, 우리가 예배실에 가면은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나 비디오 시스템을 설치할 텐데, 네, 그 라저스폴츠 교회 예배 시간에 그 마이크라든지 이런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괜찮다, 네, 사용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번째입니다. 에덴교회는 어린이센터에 어린이가 없을 때 윈터홀에 어떤 테이블, 의자, 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주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어린이센터가 열기 전에 치워져야 한다. 어린이센터가 사용하고 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9시부터 6시 사이를 제외한 어떤 시간에도 무엇이든지 우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저희가 식사를 저녁에 그 주일 오후에 식사를 했으면 그 다음날 어린이센터가 열리기 전에 그 공간을 어린이센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치워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자, 이상이 그 2015년 8월 6일 날 저희가 그 사용, 논의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넘겨주세요. 8월 19일 날 저희 2차 그 테스트포스를 보는데, 거기서는 주로 재정 분담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재정 분담입니다. 재정 분담. 첫 번째. 라저스폴츠 교회는 매월 500불을 에덴교회에 지불한다. 이것은 뭐 그냥 그 장소를 사용하는 사용료로 저희 교회가 라저스폴츠 교회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라저스폴츠 교회로 받고요. 두 번째, 어린이센터는 매월 1500불을 에덴교회에 지불한다. 세 번째, 사택과 관련된 어떤 비용도 에덴교회가 감당한다. 이제 사택도 에덴교회의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택에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뭐 레노베이션이라든지 수리라든지 하는 부분을 에덴교회가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라저스폴츠 교회의 어떤 지출 비용도 오직 라저스폴츠 교회가 감당한다. 라저스폴츠 교회가 거기서 함께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어떤 지출에 관한 이야기는 라저스커치 교회가 스스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센터의 어떤 지출 비용도 오직 어린이 센터가 감당한다. 어린이 센터가 운영되는데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어린이 센터가 스스로 감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라저스커치 교회 혹은 어린이 센터에 유증된 것은 에덴 교회와 나누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이제 교회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제 기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분들이 이제 재산이나 남은 그 유언에 의해서 교회나 어린이 센터에 뭔가를 기증하신 것은 그 교회 혹은 그 어린이 센터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교회와 그것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토요일 AA그룹과 월요일 AA그룹이 건물 사용을 위해서 라저스쿨치 교회에 여태까지 지불하던 것은 앞으로는 에덴 교회에 지불한다. 뭐 많지 않은 액수지만 그 막 도네이션 형식으로 그 월요일과 토요일 AA그룹이 라저스쿨치 교회에 약간씩 감사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앞으로는 에덴 교회에 하게 된다. 여덟 번째, 교회 시설, 주차장이든 예배실이든 침교실이든 그 외부의 어떤 그 그룹이 그 시설을 사용할 때 내게 되는 사용료가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라저스쿨치 교회에 그것이 기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재정도 앞으로는 에덴 교회에 지불한다. 아홉 번째, 어린이 센터 어린이에 의해서 유발된 어떤 수리 비용도 어린이 센터가 부담한다. 어린이 센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장난치다가 유리를 깼다든가 아니면 이제 화장실에다가 휴지를 확 많이 넣어가지고 화수관이 막힌다든가 그런 사고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센터 어린이에 의해서 유발된 사고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을 어린이 센터가 책임지고 부담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반대도 그렇겠죠. 10번, 어린이 센터 어린이에 의해서 유발되지 않은 그 어린이에서 유발되지 않은 건물 혹은 재산에 관한 수리 비용은 에덴 교회가 부담한다. 첫 번째고요. 11번은 사실은 뭐 나중에 추가된 내용인데 이건 이제 복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저스쿨치 교회는 어린이 센터와 같이 사용할 특산한 복사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복사기는 너무 오래되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라저스쿨치 교회와 어린이 센터 복사기 사용은 아주 적기 때문에 책상의 복사기는 충분하다고 느낀다. 에덴 교회가 가져갈 복사기는 오직 에덴 교회만 사용한다. 굳이 이 내용을 여쭤보더라고요. 그 여기 그 화면으로는 너무 이제 글씨가 작아서 제가 여기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맨 마지막 페이지 뒤편에 보시면 네, 그 각각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또 라저스쿨치 교회 그리고 어린이 센터 중에 어떤 파트가 그 부분을 감당할 것인지가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하고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스와 일렉트릭 빌은 교회에 대한 것은 에덴 교회가 감당하고요. 교회 인터넷과 전화 역시 교회에 대한 것은 에덴 교회가 감당합니다. 어린이 센터도 독자적인 컴캐스트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센터가 부담하고요. 무선 전화도 어린이 센터용으로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 센터가 부담합니다. 예, 물값, 상수도 비용이죠. 상수도 비용은 에덴 교회가 부담하고요. 하수 처리 비도 에덴 교회가 부담합니다. 빌딩과 재단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청소, 교회는 그렇게 주위에 많이 청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청소에 관한 것은 에덴 교회가 부담하고 대신 어린이 센터는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 센터 청소는 어린이 센터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잔디 관리와 눈치 관리는 에덴 교회가 부담하고요. 쓰레기 처리는 어린이 센터가 부담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쓰레기 치우는 덤스터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치워갔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치워가면 됐는데 그 비용 어린이 센터가 부담했고요. 왜냐하면 어린이 센터에서 사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만약에 여기 에덴 교회가 2주에 가서 그 쓰레기 덤스터를 한 번 이상 치워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 센터와 우리 에덴 교회가 분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 내부의 해충 관리는 어린이 센터가 부담하고요. 외부 해충 관리도 어린이 센터가 부담합니다. 화장실 높음은 에덴 교회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는 어린이센터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에덴교회가 담당하고요. 그런데 그 어린이센터가 그 화장실 용품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센터가 일정 부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입니다. 교회 전체 패키지 보험에 대해서는 에덴교회가 보험료를 부담하고요. 거기 그 워커스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그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 인플로어가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월급을 뭐라고 해야 되죠?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것을 페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보험에서 그 근로자들을 보상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그 보험 팔았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센터가 라저스포츠교회가 그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센터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어린이센터가 부담하기로 했고 보험료는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인증과 허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일러 인스펙션 에덴교회가 부담하고요. 주방 퍼밋 허가받는 것도 에덴교회가 부담합니다. 소방점검 만드는 것도 에덴교회가 역시 부담합니다. 라저스포츠교회의 사례비 부분은 역시 목회자 라저스포츠교회 목회자가 거기 이제 그 뮤지션들 음악하는 사례는 라저스포츠교회에서 부담합니다. 라저스포츠교회 예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헌금봉투라든지 다락방 교재라든지 예배용품부터 라저스포츠교회에서 부담하고요. 어린이센터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디력 디렉터와 부디렉터 거기 밑에가 잘렸는데 뭐 거기 스태프들 인건비 그리고 뭐 그 새로운 스태프 교육하는 비용 또 이 어린이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예, 어린이센터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것,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이건 왜 이렇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예. 네.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자,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는 사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사용되는 것보다는 교회가 일주일 내내 그 건물이 사용되는 것이 더 좋고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만 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어린이 센터와 같은 그런 커뮤니티를, 커뮤니티에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라저스포츠 교회에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셨어요. 사실 저희들은 이 커뮤니티를 섬기고 싶어도 사실 그런 시간이나 혹은 그런 자격을 갖춘, 교사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 사역을 후원하는 것이, 저희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후원하는 것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네, 우리 교회를 그곳으로 이전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아주 저 좋은 비전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 비전도요. 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능력 범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예.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예. 제가 필요해야 되고, 예. 그런데 제가 이런 유인을 잠깐 보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 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조력을 달성하는 어떤 뭐 약점도 아니고, 예. 뒤에 이건 언제부터 어떻게 안 되는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예. 그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 지난번에 그 저희가 구역회에서 그 모션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 저희가 테스크포스 팀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조약을 서로 합의하고 이거를 양쪽 교회의 임원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지방에 보면은 그 밀팅의 로케이션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감리사님의 승인을 받아야, 예, 이게 효력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맞죠? 예, 그런 것이, 예. 이런 거 이런 것이 무슨 저 자리에서 하면 자동 발효된다. 예, 35단으로 메모가 돼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서로 말씀만 나눈 대화하고 있는데, 이거 대화하고 있는데, 예. 어떤 문서로서 우리 신도들한테 나눠줄 것이 못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해야 된다는 거고, 예. 두 번째로, 취지가 안 되는 것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 우리 교회가 재산권을 저쪽에서 취득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어떤 동등하게 적적이고 낭만도, 예. 다 받고 없어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딱 주어서, 예. 아, 그 이 여대센터 언제까지 이용해라. 예. 준다. 또 그 사람은 언제까지 나가라. 네. 우리가 알아서 한다. 예. 이런 건 우리 A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각지대 해라. 예, 맞습니다. 건데, 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든요. 이거 아니 이건 그게, 예. 아니라 뭐 눈치만 보면 서로 이거 재난도 그렇고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을 협약하고 있다는. 네, 권사님 말씀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 소유권을 가지면, 예, 갑질할 수 있습니다. 갑질해도 되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아, 좋은 뜻에서 갑질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예, 압니다. 아는데, 예, 저희가, 혹시 여러분이 그 협약을 한 것이 우리가 라저스포츠 교회나 어린이 센터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협약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협약은 저희가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여태까지 라저스포츠 교회를 이끌어왔던 몇몇 남지 않은 그분들의, 네, 네, 그분들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가게 되면, 네, 저희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예, 우리가 갑질을 하지 않아도, 네, 눈치를 자꾸만 볼 텐데, 우리가 같이 살면서,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의문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분에서 예, 부사님. 아니, 그런 거를 어기고 뭐 하는 데는, 네. 그, 첫째는 변호사 있어가지고, 변호사 특성에서 그것이 분명했는데, 이거 변호사 그 사인도 없고, 또, 그, 이거 소유권도 뭐, 그게 느끼자는 분명한 게 또, 예, 예, 부사님. 뭐, 열기인데, 우리 원래 하지 말고, 예, 부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교회가 라저 스펀지 교회의 소유권을 갖는 문제는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UMC는 그 같은 교단이고 우리 UMC 교단에 우리 재산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회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사님이 지금 그 비용을 내지 않고 라저스 폴지 교회 이름을 지우고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을 올리는 비용 없이 올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회에서 예, 저희가 뭐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 없이 뭐 연회에서 저희에게 그렇게 해줄 겁니다. 감독사님과 그 사이가 되네요. 예,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네, 우리 밥 조금 늦게 먹죠. 더 궁금하신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 시간 이후에라도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전에 관한 게시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익명으로 쓰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어느 때라도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집이 이사를 가려고 해도 그거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기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 집이 빨리 팔려야 저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 집이 안 나가지고 우리 집은 어디가 있어야 되나 막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가 이사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는 100번씩 기도하라고 더 많이 좀 내주세요. 많이 내주시고 지금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간절하게 하나님 뭐 많이도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통성을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전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되지 않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작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대로 주님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대표를 통해서 또 라자스포츠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져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당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그런 몸된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을 찾는 것을 주님 그 정도 나타나는 정말 우리가 좀 더 교회다운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향하여 주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뜻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합심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 에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